딸기 왔어요? 딸기? 아, 딸기 왔다고요? 딸기 왔다고요? 우리 딸기 한 번만 보면은 다른 딸기를 절대 먹을 수 없는 맛.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 딸기 하면은 보내리 현준의 딸기가 최고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 그래요? 아,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죠. 아, 딸기 노하우, 되면 노하우. 딸기의 노하우, 그렇지요. 딸기의 노하우가 얼마나 되셨죠? 딸기 농사진 지 한 40년 이상 됐죠. 이야, 40년. 네. 이야, 이거는 뭐 거의 딸기가 인생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번 맛보면은 절대로 다른 딸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먹어봐도. 네. 비법이요? 네. 이거는 아무도한테도 얘기 안 하는 비법이에요. 알려줄 수가 없죠.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 그러겠네요. 매년 딸기 맛이 똑같아요. 네. 이게 한번 먹어보면은 진짜 다른 딸기를 못 먹겠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러죠. 예. 네. 네. 저도 100% 인정을 하고,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 딸기를 먹으면은 다른 딸기를 못 먹겠대요. 노하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거 한 40년 키우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있죠. 그건 절대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매년 딸기 맛이 똑같습니다. 그죠? 아, 그거야 항상 네. 같은 방법으로 지니까. 네. 그리고 딸기는 지금 벌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벌통이 있어요, 지금. 그죠? 예. 만약에 농약을 치면은 벌이 다 죽죠. 바로 죽죠? 죽고 예. 수정이 안 되죠. 그러죠. 네. 예. 그 정도는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딸기를 이 그날 그날 바로 따잖아요. 네. 딸기는 보통 언제 수확을 하세요? 수확하는 이른 아침에 예. 이른 아침에 수확해가지고 바로 나가죠. 아, 근데 딸기는 꼭 새벽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던데 맞는가요? 네. 뜨거울 때 하면은 얘가 많이 물러요. 잡았다 놓으면은 얘가 많이 물러서 뜨거울 때 수확을 못하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6시 나와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바로 매장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새벽에 꼭 따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예.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아, 잠은 충분히 자고 있어요. 아, 충분히. 아, 새벽에 따고 밤에는 주무시고. 그러면은 딸기를 뭐 특별하게 맛있게 더, 이 원래 맛있는데 사실 먹다 보면 좀 남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관을 하고 한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저 냉장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냉장 보관을 뭐 하시지 말고 그냥 상온에 시원한 데다 놔두면은 뭐 괜찮아, 일주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오. 시원한 장소에다 놔두면은 한 일주일 갈 수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 예, 냉장고에 들어갈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낫죠. 아,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를 예, 예. 먹을 수가 있다. 네. 아, 이게 당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게 현재 당도? 예. 이거 한 글쎄요, 확실히 재보질 않았는데. 제가 당도계가 있습니다. 아, 올해는 아직 재보질 않았어요, 이제. 아, 안 재봤죠? 네. 제가 네. 당도계는 늘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한번 재보죠, 뭐. 제가 갖고 있는 당도계로 네.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 제가 확실한 당도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당도계가 끝내주는 당도계거든요. 궁금하시죠? 몇 불이 선지. 제 당도계는 원래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은 이렇게 먹으면은 당도에 따라서 눈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보통 15브릭스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재봐야 명확하겠지만 제 당도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린 이렇게 맛있는 딸기 먹고 있나요?
40년 노하우로 키운 슈퍼에서 나는 우리 딸기 잡숴 오세요.